안녕하세요. 저는 23살 대학생 오유주라고 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읽은 프랑스 책이 있는데 그게 1권부터 33권까지 있는 책이거든요. 근데 한국에는 10권까지밖에 번역이 안 돼서 뒷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결말을 알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됐어요. 제가 원래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, 이제는 교환학생 가서 밥은 굶지 않고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소피 선생님은 이제 말하기를 잘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좀 부담되지 않게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좀 알려주셔서 말할 때도 너무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 원리는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강의 마지막에 숙제로 그날 말하기로 배운 문장을 한 번씩 써보라고 내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숙제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쓰면서 공부를 하면 더 기억에도 남고 좋은 것 같아요.